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 그 종자를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렇게 한 줄의 기도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왕도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가는 중에 그 반란에 아이도벨이 함께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산길을 달려가면서 단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 절의 기도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한마디의 기도, 한 절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저는 특별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문이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한 절의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떨려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식민지 살해를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져서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가 비록 지금 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금식하는 것을 왕이 먼저 알아보고 너의 안색이 왜 이러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그가 용기를 내어서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은 바벨론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감히 그 어려운 얘기를 왕 앞에 하는 거예요. 왕이여 사실은
제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저의 두고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제 마음이 참 아프다 그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이 화를 낼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랴. 네, 자, 남이 도와줘도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이여 저를 잠깐만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주겠다. 더 필요한 게 없느냐 그럽니다. 아멘 합시다. 더 필요한 게 없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얘기를 다 합니다. 거기를 성을 다시 쌓으려면 목재도 필요합니다. 일할 목수도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지켜줄 수 있는 군사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왕이 다 허락하더라 그래요. 다 허락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성벽의 52일 만에 다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 성벽이 거의 다 맞춰질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좋았는데 야 저러다가 나라 자체가 다시 재건되는 거 아닐까? 아니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아니 저 성을 다시 쌓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 일을 시기하여서 느헤미야를 모함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산발랍과 도비야와 그 무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너 우리와 함께 이 평지 오노평지에 와서 함께 대화를 하자, 함께 너를 만나고 싶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불러내어서 실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네 번을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인들 다섯 번째로 그 산발랏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해둡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소문이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이 허물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성을 다시 쌓았을 뿐인데 적들은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 선한 일에도 시기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불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왜 이런 소문을 냅니까? 예, 그 말이 바벨론의 아닥사스 왕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의 아닥사스 왕이 전적으로 후원을 했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을 쌓고 있는데, 아니 느헤미야가 이 성을 쌓아서 자신이 다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을 만일 이 아닥사스 왕이 들으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곤란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 무리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런 소문을 자꾸 내어서 결국은 그 소문이 바벨론의 왕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로서는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이 성은 빨리 재건을 하고 일을 마쳐야 되겠는데 저 산발랏과 도비야의 무리들이 저 없는 말을 지어내서 갈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려니 저들이 나를 죽일 게 뻔하고
만나지 않으니 이렇게 자꾸 소문만 무성하게 퍼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처한 공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나서 해명을 하자니 분명히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그죠? 심지어는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성전으로 나오느라, 그러면 네가 평지에서 만나지 못하면, 들판으로 나오지 못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를 다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불의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 안 만나면 소문을 퍼뜨리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구절에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느헤미야 6장 9절에 이 나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죠?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게 뭐지?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똑같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뜻이 분명하죠, 그죠?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느헤미야 6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공경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만나자고 하면 죽일 것이고 만나지 않으면 저렇게 소문을 퍼뜨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다 보면 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저러한 정말 무성한 말들을 많이 듣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선한 일에도 언제나 시험은 있습니다, 그죠? 시험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을 참 사랑하지만 특별히 느헤미야의 정말 이 한마디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많은 사람의 모략과 시험과 방해가 있었지만은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뭐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면 그건 한마디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정말 이런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손을 들면서 기도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건 우리가 내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죠? 오늘 시간에 저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기도자들의 간절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사실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하되 이런 기도에 간절함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도 정말입니다.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도 아직 이루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도 나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에요. 아멘.
저는 절 이 말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한 것이면 그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간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벽 13번째 우리 50일 기도학교 주제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정말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그걸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의 표현으로 하면 산도 옮겨진다는 거죠. 산도 옮겨집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의 간절함을 들어 역사하신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만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 제목만 들어도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 제목으로 설교를 참 수십 번 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이 손은 무슨 든 손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뭐 칼을 잡고 창을 잡고 돈을 잡고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빈 손이에요. 근데 내 빈 손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손은 빈 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이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뭐 사람을 붙들고 뭐 돈을 붙들고 어떤 권력을 붙들고 뭐 세상을 붙들어야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손은 하나님을 붙들 때 가장 능력 있게 쓰임 받아요. 아멘입니다. 손은 기도하라고 쓴 거예요. 기도할 때 쓸 때 가장 능력 있게 사용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요. 손이 올라가면 팔이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그죠? 그러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등에 막 땀이 흘러요. 그죠?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자 땀이 핏방울이 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말 마른 눈으로 편한 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다. 이 50일에 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셨어요.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우리 성경에서 느헤미야뿐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했던 이들, 내 손을 힘있게 달라고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저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설교는 뭘 못 듣는 걸 듣고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밤도 지식이 자라는 밤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랐던 것을 아는 밤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는 밤이 되게 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모르는 거 알려면 백과사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의 전에서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 밤도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기도에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빈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고요, 대적을 물리치시고요, 기적을 행하시고요,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몇 가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 겁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자기 성경을 좀 찾아서 표시를 해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납니다.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유랑인들입니다. 정말 애굽에서 도망을 나오듯이 그냥 뛰쳐나온 사람들이지 그들이 무슨 군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말렉은 군대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는 모세가 인도자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놀랍게도 이 전쟁을 본인이 앞서야 될 텐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전쟁은 네가 맡아서 해라. 그리고 모세는 놀랍게도 전쟁을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들판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기도하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손 들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팔이 아파요. 모세도 피곤하여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릴지라도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게 하자 그들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소리를 듣는 분인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분이구나. 아멘. 깨달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 기도의 소리도 듣지만 내 기도의 태도도 보시는 분이었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언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아이디어만 얻으면 돼. 기도는 주로 손 들고 울면 될 것 같아. 아멘. 왜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잖아. 모세가 손을 드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었고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는 게 믿음이 없어서 내렸습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내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손을 내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아이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있어도 안 돼요. 손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똑같아요. 모세는 손을 내렸을 때도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보지 않고 모세의 팔을 보았다는 거. 아멘 합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만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유, 마음만 있으면 되지. 새벽에 굴굴 자면서도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두 손 들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꼭 기도해 도와주나? 하나님이 다 아시지. 성경을 보시라고요. 모세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야 이기게 해주고 피곤해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론과 훌의 힘을 빌어서라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란 말이야. 50일 기도할게 힘을 빌어서라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맙시다. 완주라는 힘을 빌어서라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해요. 이제는 기도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팔을 들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뭐 신앙은 마음만 있으면 되죠. 절대로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수준, 우리의 마음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피곤하였다도 손을 내리지 말아라. 억지로라도 손을 들어라. 사실 모세가 팔을 올리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억지로 드는 겁니까? 예, 억지로 듭시다. 기도의 손은 억지로 들어야 된다. 내 힘이 부족하면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기도의 손은 들어야 된다. 아멘. 기도를 이제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번쩍 들려져서 날마다 이 땅의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로 29절, 손을 들었던 삼손의 기도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기도는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 붙잡혀 갔죠. 이제 머리가 깎이고요, 두 눈이 뽑히고요, 손발이 착고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블레셋 군대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라. 앞을 못 보니까 나를 좀 저 블레셋 신전으로 좀 데려가달라. 그러면서 그가 어렵게 어렵게 블레셋 신전에 그 양 기둥을 붙듭니다. 손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에 보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달라는 거죠. 한 번만 나를 강하게 달라는 거. 여러분 삼손은 두 번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이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기도라는 걸 압니다. 이 블레셋의 신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신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이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기도란 걸 압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물론 삼손에게 이미 다 능력이 사라졌죠. 그것도 삼손이 불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었는데 그는 드릴라란 한 여인의 이 빼앗겨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잘못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에게서 능력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다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그 블레셋의 신전에 손을 붙들고 주여 이 신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신전의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깔려 죽는데 물론 삼손도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참 은혜를 받는데 이 삼손의 기도도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사명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눈이 뽑힌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라진 삼손처럼 부끄러운 때를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여 부끄러울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능력을 베푸신 주님이시다. 혹시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지금까지 비록 내가 주님 앞에 불의하다 할지라도 오늘 삼손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할지라도 주께 기도하는 자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저는 이 삼손의 기도가 늘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저는 이 삼손의 기도가 때때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그 주님의 약속대로 능력으로 능력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불과 1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유례없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오로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도 다 세속화되었죠. 마치 삼손이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겼듯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물질과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교회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삼손의 기도가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록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지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을 위해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삼손의 기도가 필요하다. 세상이 어떠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우리는 삼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사무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엘리시 될지라도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요, 삼손이 비록 머리카락이 잘랐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우리가 뭐 희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 은혜 베푸실 것이다.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무릎 꿇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에게 초대교회 영광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한빛교회와 이 땅에 많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교회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에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다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줄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에게 삼손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한 번만 더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 시편 63편 1절로 4절.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언제나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5년 그는 정말 그 광야를 방하면서 모진 세월을 견뎠지만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어. 15년의 광야를 잘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가장 복된 왕이 되었더라.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손을 붙들어줍니다. 사울은 그의 손에 군대를 가지고 있고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가진 자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든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듭시다. 여러분, 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손에 무엇을 붙들기보다 여호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두 손이 기도의 손 되길 바랍니다.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은 내 손이 기도할 때다. 돈을 셀 때가 아니다. 기도할 때다. 사람과 손 붙을 때가 아니다. 기도할 때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 손 붙들고 세상 손 붙들고, 아닙니다. 이 손으로 가장 힘 있을 때는 뭐냐? 기도할 때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각 처에 있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여라. 손을 들어 기도하여라.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왜 너희들은 기도하여라거나 성도들은 기도하여라거나 이러지 않고 왜 남자들만 기도하라 그럴까? 왜 여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남자들만 기도해야 돼요? 예, 제가 기도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남자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이미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남자만 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여자들은 이미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남자들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남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언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손 들어 기도해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여라. 손은 거룩한 것이란 말이죠. 이 손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우리 손이 가장 거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 든 손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그냥 우연히 책을 하나 소개받았어요. 리뷰를 보다가 제가 이제 책들을 쭉 체크하니까 우연히 제가 보는 이 리스트에 어쩌다 선진국 이런 책 제목이 뜨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재밌잖아요. 어쩌다 선진국 책 제목이에요. 어쩌다 선진국. 우리나라가 2년 전에 유엔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도 살았고 개발 도상국일 때도 살았고 이제 선진국일 때, 여러분 한 세대가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 안 놀라는 게 내가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후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 이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유엔이 그 지표를 보고 다 정해줍니다. 나라를 분류해, 전 세계 나라를 분류해가지고 이 나라는 후진국이다, 이 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다, 이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몰랐죠 여러분 기죠? 2022년에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어쩌다가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선진국이 됐냐 말이죠.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 어쩌다가 선진국? 우리가 어쩌다가 선진국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우리나라가, 그건 신앙 서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 서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선진국이 됐지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가 크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은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이런 거 안 놀라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여건이 미국 여건보다 연애할 국가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건의 파워가 미국보다 높아요. 제가 실제로 미국의 여권을 가진 목사님하고 여행을 했는데, 똑같이 여행했는데 몇 날을 같이 다녔는데 내 여권은 무조건 불입했어요. 근데 미국 여권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여행하다가 두 사람인가가 미국 여권이에요. 그 사람들 미국에 공부했기 때문에 여권이 미국 여권이고 나는 한국 여권인데 한국 여권이 훨씬 더 파워가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 크게 갑니까? 지금도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대륙으로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조건 수출하려면 비행기 아니면 배를 타야 돼요. 사실 철도라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북한이 통일만 되면 대륙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사실 고립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주변과의 관계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유럽의 젊은이들은요 다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외국 가는 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독일 가서 정신 못 꼬고 막 그러더라고 친구들은. 외국을 가는 게 우리 뭐 세종 가듯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어가 많이 뭐 스페인어, 영어, 뭐 독일어 이런 거 2, 3개국어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외국어 하나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프라나 조건이 너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이다. 제 고백은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손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손으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말입니다. 이 손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다 이 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고요. 기도마다 다 문을 닫았고요. 교회들마다 또 기도의 문이 다 닫혔어요. 저는 다시 기도의 손을 들자. 자꾸만 우리는 이 손을 붙들고 사람 붙들고 돈을 붙들고 어떤 권력을 붙들고 힘을 붙들 것 같은데 이 손으로 하나님 붙드는 자가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한빛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재단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기도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든 손을 보시고 능력 베푸시는 여호와십니다. 50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